여기 오른쪽 사진에 있는 우리 회동이가 속해 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 지부장 김정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건설노조는 건설노조 이전에는 저희는 수십 년간을 노가다로 불린 사람들입니다.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우리 노가다로 불리던 우리 노동자들이 건설노조로 만들어서 이제 건설노동자 소리를 들은 지 채 10년이 안 됐습니다. 그런데 용산에 어떤 미친 새끼 한마디에 그거보다 더 날뛰는 미친 새끼 네 마리가 있더라고요. 저 한동훈이, 원희룡이, 이정식이, 윤희근이, 그죠? 최상으로 미친 새끼들입니다. 저희 건설노조는 이 국가가 하지 않은 일, 어제도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. 건설 현장에서. 그저께도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. 그저께도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. 저희 건설 현장에 1년에 보통 500분 정도가 들어가십니다. 저희가 이 국가에 원하는 거는 안전한 건설 현장,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그럴 권리를 저희 건설 노조가 국가가 하지 않으니까 요구했던 겁니다. 그런데 올 초에 대통령 새끼 입에서 딱 한마디 나왔습니다. 그죠? 검포. 이 또라이 새끼들 복공부를 어디로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커닝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동지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제가 지부장에 취임돼서 현재 두 분의 동지를 잃었습니다. 옆에 계신 우리 회동이, 또 한 분은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저희 조합원분께서 추락을 하셨습니다. 추락을 하셨는데 그분은 다행히 목숨은 살아계세요. 살아계시는데 사지가 모두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전 앞으로 평생 일어날 수 없는, 그렇게 사셔야 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 회사가 그분이 떨어지고 나서 안전조치 들어간 비용이 딱 150만원입니다. 150만원. 150만원만 선조치했으면 그런 사고 안 일어났습니다. 저희 건설노조는 이 조중동에서 떠드는 것처럼 현장 가서 돈 뜯는 그런 일 없습니다. 안전한 건설 현장, 그런 현장을 저희는 절대 원하고 있습니다. 아까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용산에 있는 부분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윤모하고 김모, 후쿠시마로 돈을 보내야 된다는데 거기다 넷을 더 묶어서 보내게 됩니다. 아까 그 최상으로 미친 개새끼 네 마리 있죠. 그 새끼들까지 가서 싹 평생을 후쿠시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쿠시마 물로 목욕하고 밥 해쳐먹고 라면 끓여쳐먹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 건설 노조도 윤석열 퇴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